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지금 뒤로 지금 어떤 로켓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시험 발사체라고 들었어요. 시험 발사체가 정확히 뭔가요? 75톤 엔진을 검증하기 위한 로켓입니다. 한국형 발사체는 아니고 그거의 좀 일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. 예, 맞습니다. 75톤 엔진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비행시험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. 그 엔진뿐만이 아니고 추진기관이나 아니면 기체 구조나 이런 것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. 아, 그럼 인공위성이 실리는 건 아니겠네요? 예, 이 시험 발사체에는 인공위성이 실리지는 않고요. 75톤 엔진을 검증하기 위해서 탄도 비행을 하는 비행시험이 되겠습니다. 그 시험 발사체 개발이랑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. 그래도 뭐 특히 좀 기억에 남는 어려운 점이 좀 있을까요? 시험 발사체를 개발하면서 겪었던 것 중에는 그 엔진에서 발생하는 연소 불안정 그 부분하고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추진제 탱크 제작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. 그 연소 불안정이라는 거는 그 연소기 내에서 이 정상적인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 폭발성 연소가 일어나서 연소기가 파손되는 현상인데요. 이거는 이론적으로 규명도 잘 안 되고 해서 시험적으로 제작해서 계속 시험을 반복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됐었습니다. 그리고 추진제 탱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습니다. 그 추진제 탱크라는 게 그 지름하고 길이는 굉장히 길고 두께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 가공하고 그 용접을 통해서 조립을 하는 과정에 그 기계 가공 공정이나 용접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. 현재는 그 추진제 탱크나 뭐 불안정성 등을 다 이제 해결을 한 상태고요. 그럼 앞으로 시험 발사체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? 예, 방금 보시는 그 인증 모델을 통해서 한 7월경까지 그 기체에 대한 점검, 그다음에 추진기관에 대한 수류 시험 그리고 엔진을 포함한 연소시험 등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그와 병행해서 비행 모델에 대한 그 조립 과정이 이미 착수가 된 바가 있고요. 현재 10월에 시험 발사체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럼 한국형 발사체는 앞으로 어떤 단계가 남아있을까요? 그 시험 발사체 개발하고 병행해서 한국형 발사체 1단, 3단 개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올 봄이면은 한국형 발사체의 3단 엔지니어링 모델 조립에 이제 착수를 할 예정이고요. 하반기에는 1단에 대한 조립을 착수할 예정입니다. 2021년도에 두 번의 한국형 발사체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앞으로 시험 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 기원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한국형 발사체도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